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공사를 중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2주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60년 넘게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특혜를 누린 한국삭도공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고에 나섰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사업 추진 15년 만인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내년 11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봄 개장하게 됩니다. 명동역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이곳은 곤돌라 하부승강장에 들어설 예장공원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11월 4일부터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소송이 잘 처리돼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에 내부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소송에 휩싸이며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합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사업 진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 서울시가 즉각 항고에 나선 가운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독점 특혜 논란도 불거집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 한석진 씨가 설립한 회사로 한광수, 이기선 공동대표의 일가족 6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5.16 쿠데타 석 달 만인 1961년 8월, 당시 교통부로부터 케이블카 면허를 받았는데 영업 허가 종료 기간이 따로 없는 탓에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독점해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튜브를 통해 독점 특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측에 운영권을 부여해드림으로써 독점 체제가 사라지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남산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운영으로 이제 변신해야 될 적기입니다. 남산 곤돌라 소송전을 계기로 남산이 시민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